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43살 이지윤입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고요. 몸이 많이 아프고 나서 마비도 오고 뭐 빙의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과호흡증도 있고 몸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데가 많았어요. 몸을 못 움직일 만큼 지금은 숨을 쉬고 이렇게 조금은 건강해졌어요. 다행히 심리치료 받고 약 먹으면서 이제 일본 25살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힘든 일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늘 할머니가 지켜주신다는 마음에 그냥 한국에서 버티고 살았고 또 빚도 많았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 일본을 갔죠. 지금 다른 가족분들은 다 살아 계시는 거예요? 네, 살아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네네. 연락은 단절됐고요. 친한 언니가 저랑 싸우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우선은 저 때문에 언니가 저랑 싸우고 술 마시고 속상해서 다른 선택을 한 거죠.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사회에서 퇴출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일본을 나왔어요. 그리고 병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때 제가 마음의 병이. 그리고 그때 정신을 놨었어요. 정신줄을 놔서 많이 아프고 신체적으로 많이 아프고 또 빙의라고 하죠. 그런 항상 빙의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자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꿈에서도 시달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사회생활 때문에 죄책감도 들고 그리고 열등감도 있고 피해의식도 있고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도 있었는데 영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뭐가 이제 들리고 느끼고 느껴지고 그런 게 좀 심해졌어요. 요즘에 정말 바라는 거는 제가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면 정리가 돼서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사 온 지는 오래됐어요? 3년 됐어요. 이 나무는 죽은 나무인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죽은 나무가 아니라 이거 조화로 만든 거. 그러니까 죽은 나무. 네네. 죽은 나무를 이렇게 집에 놔두면 어떡해? 카페빈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그냥 인테리어로 제가 하고 싶어갖고. 아니 그래 이렇게 죽은 나무는 자파살이 있기 때문에 신기 있는 사람들은 네. 이 나무의 정령 때문에 네. 많이 귀신들이 여기 들락날락 거린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나 그것도 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네. 남의 집에 물건이 네. 인테리어를 하든 어쨌든 네. 가져와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는 거는 네.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이렇게 생명을 빨아들이면서 뭔가 이렇게 산 탄소를 내뿜으면서 사람한테 힐링을 한다지만 이런 죽은 나무는 장식으로 하되 네. 보통 우리 무당집에 가면 건립이나 네. 선왕이나 모신다고 네. 집 안에다가 이런 나무에다가 네. 선왕 할머니라고 표적을 해놓고 그 집 조상들이나 네. 아니면 걸기, 뜬기 이런 것들을 모아서 기운을 모아서 이렇게 걸어놓는 무당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치우셔야 돼. 네. 본인의 사주를 보면 네. 한국에 건너온 지도 쨉 됐는데 이렇게 사례자로 지금 되기 전에 어디 가서 안 물어봤어요? 5년 전에 물어봤죠. 5년 전에
일본에서 10년 전에 나와서 한참 내가 신인 줄 알고 그리고 신내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갈등도 많았었고요. 신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살아온 게 그렇고 사는 게 그렇고 조상들이 좋게 죽지 않았으면 그걸 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신의 벌전을 걷어놓지 않으면 제자 되기 힘들어. 제가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점집도 가보고 굿도 해보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신의 벌전이 많으면 구슬에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신의 그 벌전을 벗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신의 성향인지 어떤 신이 와서 자기한테 이런 벌을 내렸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과 치유가 안 되면 그냥 조상 가리만 해서도 힘이 들 것이고 신이다 아니다 판단내기도 상당히 힘들어. 본인의 새엄마가 처녀로 시집 온 거야? 아니요. 자식 있었지? 엄마가 새엄마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다음 본인이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아프다는 것만 알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엄마 쪽에서 자식이 있었다고 나온다고. 저희 아버지하고 살기 전에 자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을 보면 본인의 사주팔자에 부모 덕이 없다. 그리고 본인의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새엄마 형제자에서 청춘에 일찍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고. 근데 남혼신 형제인지 사촌자인지 이 남자 혼신이 딱 들어와갖고 원앙상사 너를 사랑한다. 영적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본인의 새엄마 본인의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새엄마 형제 쪽에 남자가 일찍 돌아가신 분이 계셔. 그분이 원앙상사가 되고 새끼가 되어가지고 본인한테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바람을 준 거야. 그래서 주변의 남자들이 본인이 탐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꾸미고 일어나게 했었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일본에 있는 남편 쪽에 거기도 부인이 됐던 영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절에다가 아니면 신사에다 올려놓고 굉장히 많이 빌었는데 그 비는 과정에서 절이라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누가미 견신 이게 붙으면서 본인이 일본에서부터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이 이누가미는 자기가 7살, 8살 때부터 따라다녔는 거라. 왜?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 이유 없는데 일본을 건너갈 일이 없잖아. 그때 그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일본을 가게 된 거란 말이야. 본인이 자유로 내가 일본 가야 되겠다 하고서 간 게 아니라고. 아 일본에 돈 벌러 가야지 하고 벌러 간 게 아니라고. 누구 사람에 의해서 어떤 돈 관계나 사업 비즈니스로 인해서 자기가 건너가게 됐다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고 남편을 만나서 이 남편 집 쪽의 조상 일본인이지 일본인의 조상의 신사나 이누가미 이런 데 다니면서부터 영가들이 붙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본인은 제자인 거는 맞아. 제자인 거는 맞고 지금 해놨는 표적들을 봐봐. 전부 다 동자선녀 거야. 샬방샬방 다 예뻐. 이거는 뭐인지 모르게 너무 좋아.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동화책 같은 것도 좋아하고 구연동화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인형놀이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동자선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상의 동자선녀도 있지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집안에 들어오니까 딱 두 가지가 딱 보여. 첫 번째로는 죽은 나무 작파살. 여기서 모든 자고 있는 이 기운들을 다 모은다 그래야 되나? 자기 몸을 잠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두 번째로는 이 어떤 영가의 물건 어떤 자살 영가의 물건들이 보인단 말이야. 가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언니 죽고 언젠가는 제가 천도제를 해주고 싶어서 그 가방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돈도 없고 몸이 너무 아파서 돈을 벌 수가 없어갖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물건에 따라들고 상문 주당살이지 그런 게 따라들면서 계속 죽을 운세인 거라. 그래서 사람하고 말썽과 구설 그리고 어디 가서
본인이 남자를 만나거나 남자 밑에 일을 하러 가거나 남자하고의 무슨 어떤 관계가 있으면 이 언니 영가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썽과 구설을 엮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그 언니가 자기가 깃든 곳이다. 여기에. 여기가 자기가 깃든 곳이고 여기에 일본에 이누가미 가미사마 신이라고 전부 다 이렇게 모셔져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내모셔야 되고 죽은 사람 물건을 좀 주세요. 이 사람이 이 물건 말고 다른 거는 없고 이거 하나만 들고 왔어. 이거 왜 들고 왔는데? 그때 죄책감이 너무 심했어요. 저 때문에 언니가 싸우고 죽어서 그런 언니가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본인하고 싸움을 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 남자가 있었어. 예, 있었어요. 이 남자하고도 말다툼 사이에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홧김에 약을 먹고 자살을 한 것 같단 말이야. 이 사람이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고 그러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본인하고도 싸움이 일어났는 거야. 근데 원천적으로는 이 죽은 사람, 이 언니가 갖고 있었던 이 기운이 지금 사귀던 남자, 사귀던 남자와 돈적인 거래가 있다든지 문서적인 거래가 있다든지 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심하게 다투고 영주권을 결혼을 했으니까 영주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회사가 갑자기 망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저희가 쌀도 보내주고 돈도 조금씩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대상이라면 이 언니한테 남편이었는지 애인이었는지 사귀던 남자였었는지 이 남자한테서 문서 그 다음에 돈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크게 싸움을 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홧김에 약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 했는데 본인하고도 또 말다툼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남자 때문에 서류 때문에 이게 이제 그게 영주권이든 아니면 주민등록증이든 아니면 거기서 살 수 있는 생활권이든 아니면 서류든 이런 걸로 싸운 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걸 싸우면서 자기가 죽은 영가가 되니까 이 물건을 타고 뜬기로 자기한테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어디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남자랑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서류를 넣거나 취직을 하거나 이력서를 넣거나 돈으로 뭔가 남자하고 붙어있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시끄럽게 했었단 말이야. 우리나라에 와서 계속 사람을 만나면 시끄럽게 그리고 오해. 왜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본인한테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다. 그 본인의 이시가정 본 주력에서 할아버지 형제자가 또 계시거든. 이분이 어디 끌려갔는지. 돈 벌어 오마 하고 돈 벌어 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본인을 키워줬지만 할아버지 말고 할아버지 형제자 중에서 계신다 이 말이야. 일본이나 중국으로 팔려가가지고 징용. 들었지? 6.25 사변 전쟁이 아니고 징용 비슷하게 끌려가서 억울하게 죽은 이 영가가 있기 때문에 이 영가가 계속 이 할아버지 자가 본인의 청춘을 풀고 싶어서 본인한테 일본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남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앞에서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이 너무나 힘들게 첫 번째로는 이 영을 떠보니까 간단하게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새엄마 집에 청춘 영가가 새끼가 들어오고 도화살이 낀 조상이 들어와서 본인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다시피 일본에 건너가서 자기 이시 집에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일본으로 건너갔겠지. 징용이나 다른 데 가서 갇혀서 지냈단 말이야. 갇혀서 밤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착취를 당했단 말이야. 그러면 본인도 일본을 건너가면서 그런 노동착취를 가두어진 곳에서 노동착취를 당했단 말이야. 근데 누구를 만나? 세 번째로는 남편을 일본 사람을 만났단 말이야. 그 일본 사람을 만났는데 일본 사람이 남편 집에 결혼한 와이프가 됐든지 형제자가 일찍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사, 절 같은데
유고를 갖다 놓고 쟤를 계속 지냈단 말이야. 남편의 전 와이프가 심장마비로 죽었었는데 제가 그 제사를 계속 지내줬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따라왔느냐? 견신 인후감이. 그 신이 여기 있는 새엄마 쪽에 있는 새끼하고 이렇게 붙어버렸다고. 그래서 본인을 계속 힘들게 했다고. 그래서 남편이랑 사는 동안에도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었고 환창이나 환기가 들렸을 거고 눈에 살기도 맞았을 거고 온몸에 그런 걸 다 맞았단 말이야.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올 때쯤에는 이 언니가 또 자기가 거기서 살았던 남자하고 문서문건이나 계약서나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자살 아닌 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 자살 연가가 따라와서 본인한테 이렇게까지 한국에 넘어온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데도 못 가게,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나면 싸움을 넣고 환란을 넣고, 그리고 본인도 이 자살 연가가 자꾸 와 있으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혼자 있으면 사람으로 따지면은 싸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혼자 있으면서 이 가물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사를 오면서 더더욱이 그 전까지는 어떻게 참으면서 조금씩 참으면서 올 수 있었는데 3-4년 전부터는 이게 확 들어와 버리니까. 그리고 이런 죽은 나무 작파살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건립이나 선왕이야. 이 잡기들이 이쪽에 다 모여가지고 본인한테 잘 때 계속 타고 들어가니까 본인은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가리를 안 잡고는 본인이 제자가 된다 해도 부릴 수도 없고. 저는 신내림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일반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받을 수도 없다. 너무 다행이고. 자기가 금메달이라고 해서, 달리기 금메달이라 해서 살림도 금메달로 살고 사랑도 금메달로 하나? 그러니 사주를 제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신의 벌전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벗기지 않은 다음에 신도 터지지도 않고 아프기만 계속 아프다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뜬기들이, 잡기들이 한국과 일본이 고루고루 섞여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햄버거처럼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내지 않으면 본인이 일신이 몸이 좋아질 리가 없고 정신이 맑아질 리가 없다고. 근데 본인한테 본인을 지켜주는 거는 본인의 몸주 동자선녀가 있어서 엄마가 우울할 때마다 죽지 마라, 죽으면 안 된다, 그림이라도 그리자, 미니어처라도 사서 모으자, 보고 닦기라도 하고 저거 닦으면서 혼자 얘기하잖아. 얘기 아, 예뻐요. 그래서 외롭지마 내가 지켜줄게 이러고 이런 것들을 보고 닦으면서 행복해하고 아 내가 너희들 놔두고 어디 가면 안 되겠구나 빨리 집에 와야지 하고 빨리 그, 밤이 안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본인한테서 따라온 태아령도 있고 그 태아령 때문에 조성연가들도 이런 거를 좋아하지만 본인한테는 진짜로 지켜주는 동자선녀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크로스돼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 아니면 그림 이런 거 그 다음에 저런 동화적인 저런 부분들을 굉장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잠깐 이렇게 영적인 추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내가 나온 게 예찰 시료니까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신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신 그 다음에 거기 일본에서 모셔진 뜬기나 잡기 여기에는 조상령 그 다음에 태아령 그 다음 동자선령 이걸 판단을 내서 본인이 잘 잠을 자고 환청을 못 느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없애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감사합니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많이 닦아야 돼. 쪄지는 벌이 남들보다 두 배 세 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잘 닦고 잘 따라오면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속 시원하게 너무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온 것을 영화처럼 보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이런 기회가 제가 평생 한 번 있는 기회라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올바르고 또 올바르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자의 삶이 아닌 정말 일반인으로 안 아프고
정신 건강 받아서, 그러니까 치료 받아서 건강하게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채택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돼갖고 감사합니다. 자, 해운부가 경대년 이어 달의 월간은 9월 4달이고 예. 일진을 잡으신 이 초여세 단위로다. 예. 한번 살아보겠다고 새로 태어난다 생각을 하면은 진짜로 신에서 골깊이 기우셔서 도와줄 것이고 예. 네가 살아왔던 습이나 네가 살아왔던 관례들을 못 벗어나면 안 된다. 네. 너 하나가 신병 우병이 왔거나 귀신병이 왔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치기가 쉬워. 근데 40년 동안 살아온 게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오지도 못한 엄마 무시한 삶을 본인이 살았다. 근데 아버지도 엄마 무시한 걸 살고 엄마도 낳아준 엄마도 엄마 무시하게 살고 새엄마도 엄마 무시하게 살고 이런 집안이 과연 있을까? 신이 벌을 내려서 대대로 다 꺾어버렸는데 무슨 신이 올 것이며 신이란 명을 주고 복을 주는 신이다. 무당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신이 아니고 그리고 첫 번째로는 명 이어가라고 신이 오시고 그 명을 이어가면서 너가 참다운 물 깨우치면 그 긍휼이 여겨서 그 복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복까지도 신에서 주신다 이 말이다. 신을 살리자고 오는데 제자를 꺾어버리고 눌러버리고 그건 아니다 하고 덮어버리고 그리고 너 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당 났던 가정이다. 당대에 무당이 났던 것보다는 정조 열애 때도 무당이 났고 조모 열애 때도 무당이 났던 가정이다. 이 신의 파벌로 신의 뿌리로 이렇게까지 너가 힘든데 이 원인을 무당들이 못 찾아주니 그래 조장도 고장났고 선왕도 고장나고 사신의 벌전도 다 고장이 났는데 무슨 구슬해서 본인한테 신이 오고 갈 것이며 무슨 구슬해서 낫게 하느냐는 거다. 어찌되었건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고 들어섰던 신이었다. 그 신의 불이마저 다 꺾어버렸으니 사람으로 여자로 아내로 딸로 살기는 너무나 힘이 들었다고. 네 몸 수전에 따라들고 묻어든 영가들이 있다면 차례차례 밝혀서 닦아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라. 가정에 부정영정을 거쳐 하네. 예. 이 가정 이명당에 정조 열애 때부터 예. 할아버지 네. 전쟁통에 돌아오마하고 돌아오지 못한 네. 조사 그래 중국으로 만져볼 판으로 네. 오늘날에 타살같이 갔던 조사 네. 앞을 이렇게 서고 피살같이 내가 가고 오늘날에 들어서서 가슴에 칼을 꽂고 죽었대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너가 가끔씩 가다가 심장이 숨이 안 서진다. 이 가슴이 그래 과호흡도 좋고 무호흡도 좋고 호흡증이 심장이 한 번씩 네가 뛰지를 않는다. 네도 모르게 그럴 때마다 숨이 막혀오고 그래 칼에 찔려서 서서히 죽어갔다 해서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그게 원한 조상이 되고 그게 원기가 되고 돈에도 포부지고 인간에도 포부지고 사랑에도 포부지고 너를 데리고 타국으로 간 게 이 할아버지라도 과언은 아니다. 돈 한번 벌어보자고. 그래서 너 돈 벌라고 일본 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이 할아버지 돈 벌어주면 네. 네가 내가 있는 줄 알고 내가 너한테 표적 주면 네. 꿈에 선몽 주면 네. 자금 주면 네. 네가 돈 벌어서 나 풀어줄 줄 알고 네. 그러나 이 나이가 되도록 이 나이가 되도록 네. 할아버지 그러신다 한 번도 제대로 네. 풀어준 적이 없어서 네. 이 가슴에 코를 칼을 꽂고 어? 죄송합니다. 이걸 뽑을 날만 기다렸다. 오늘날에 애매애비고 다 필요 없고 네. 이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들어온다. 네, 죄송합니다. 어, 이 가슴에 포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원전 네. 죽은 고에 이렇게 다 묶여서 상산이고 영산이고 네. 죽어있는 이 고에 네. 타살같이 가는 영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산이고 네. 일본 말로 하면 이누가미 네. 이 고에 걸렸는 거를 네. 오늘은 닦아줄 터이니 네. 그리하라 진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영산고에 걸리고 이누가미 고에 걸리고 네. 쉽게 말해서 자살 같은 타살이 걸린 고 네. 그거 닦아서 잠시 잠가 저기 앞에 앉아서 수건연불 받을 테니 그리하라 들었으니 예. 아이고 나는 새엄마한테서 따라온 조상 예. 어, 새엄마한테 따라온 삼촌자 네. 아이고 무서웠냐? 네 그래 내가 너 엄마한테 가서 너 둘 두대를 패고 부각하고 때리고 어? 오해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내가 청춘에 가다 보니 예. 응. 아이고 그래서 이 삼촌자가 원앙상사 이누감이 제일 앞을 서서 너의 증조 할아버지 손길 잡고 네. 같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너한테 계속 몸을 찌르고 아프고 남자하고 소리 나게 하고 만나게 하면 못 살게 하고 못 사귀게 하고 그렇게 했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것 또한 잠시 네. 이름 다르고 성 다르고 거기서 자식은 안 낳았지만 엄마가 네. 이 조상도 함께 오늘 예. 묶어 놓을 터이니 그리 알아 진짜 사람 네. 가자 누가 아, 할머니 왔다 그래서 할머니도 박복하게 혼자 그래 과부 아닌 과부로 그 새끼들도 억수로 열심히 키웠는데 그 새끼들이 하나같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 같이 들어오셔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손길 잡고 온다 너 먹여 살리려고 안 해본 일이 없고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있고 양주 형제가 있다 해도 너는 고아 아닌 고아처럼 살았단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오신 것도 잠시 잠깐 닦아서 너가 할아버지 이 시간에 할아버지 아이고 내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염전에 팔려가다시피 징용간 할아버지 네. 그래서 갇혀서 지냈다 네. 그러니 이 할아버지는 총학대에 징용을 가다 보니 네. 자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왔다 네. 그래서 너를 데리고 네. 일본으로 돈 벌러 간다고 들어가서 네.
쉽게 말하면 네가 거기서 결혼을 안 했으면 그 남자 끊어주지 않았으면 너는 지금까지 거기서 화르게 생활을 했었다. 징용 같은 삶을 살았다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빚을 갚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방인이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몸은 아팠을 거고.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시니 네가 계속 억울한 마음이 든다. 원한 푸세요. 너가 사람들하고 시비 환란이 일어나면 이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다,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네. 그래서 이 조상이 이렇게 앞을 서서 나한테 와서 계속 갈구치니 오늘은 있다고 잠시 폼이라도 닦아가고 넋이라도 닦아가서 원래 있던 자리에 오늘 기운을 모아서 갈 것이니 그리하라 진짜. 고생을 하고 같이 돈을 벌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내가 약 먹고 죽을 때는 자살고 온 내가 되고 타살고 온 내가 되고 난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너 때문에 죽었다 해도 나는 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내가 같이 살던 남자 내 남자 때문에 죽은 거야. 왜? 우리가 영주권이 없었잖니. 너는 그래도 만들었잖아. 나는 그걸 못 만들었잖아. 그래서 일본에 살면서 그 영주권을 받아볼 거라고 그 남자를 만났는데 너한테는 형부되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었다. 알아? 언니가 얘기했었어요. 그래. 겉이 다르고 속이 달랐어. 영주권 해줄 것처럼 해줄 것처럼 나한테 돈 가져가고 맞잖아? 네. 나한테 돈 가져가고 서류 차일피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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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안 해주고 네. 그걸로 나 빌미 잡고 네. 나한테 협박하고 일본 국적 따는 거 네. 해주겠다고 나한테 마지막 돈을 가져갔어. 네. 나 쇠빠지게 모아가지고 그 돈 한 방에 넣고 조금씩 넣다가 마지막에 넣고는 네. 이 새끼가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열 받아서 네. 싸우고 네. 너한테 전화하고 네. 내가 너한테 다 말을 못하고 네. 그래서 내 홧김에 네. 내가 약 먹고 자살하는 척하면 내 남편이 알아줄까. 네. 그래 나는 쇼라도 좀 해가지고 네. 국적을 따고 싶었다. 네. 그 국적을 따가지고 너하고 손잡고 한국에 오고 싶었다. 네. 그랬는데 내가 약을 먹고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다. 내 목숨을 내가 끊었다고. 약이 튀었어. 내가 목을 매다. 그러지 말지. 아프잖아. 원앙상사 내가 되고 아프잖아. 내가 보러 죽겠냐 네. 그래서 어허 10년 가까이 너하고 같이 살면서 네. 너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고 내가 들어가니 말썽과 구설이 생기고 네. 왜 내가 돈 때문에 서류 때문에 네. 국적 때문에 네. 내가 죽고 나니 너가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취직을 하거나 남자를 만나거나 네. 이력서를 내거나 네. 어디서 돈을 벌 때 계속 말썽과 구설을 내가 넣었다. 네. 아니야 맞지?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네. 왜? 이 영가가 따라다니니까. 네. 이 영가 또한 이누가미에 걸려서 네. 거기에는 있다 하나 네. 어.
혼은 이쪽에 와 있고 네. 뼈, 백은 그쪽에 가 있고 네. 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와서 예. 잠시 잠깐이라도 네. 좋은데 태어나 다음에 너무 불고 가 잘했어 잘했어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너 따라서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닦아갈 터이니 그리 알고 있지 아노 아노 일본 사람이 네. 일본 사람입니다 아. 심장마비 심장마비 네. 아이고 한국에서는 네. 개영산에 걸렸다고 하지만 네. 여기 일본에서는 이노가미 네. 응. 이노가미에 걸려서 네. 이 영산에 걸려서 네. 그래 가미사마 나도 내가 열심히 절에 다니고 예. 신사 다니고 예. 어 나도 많이 위했다 예. 근데 그 거기에서 신사를 충을 맞고 네. 심장마비로 내가 죽을지는 몰랐다 네. 젊은 세대기 뭐 젊은 청춘에 가고 보니 예. 내가 원기가 되고 내가 장사기가 되고 네. 왜? 나는 내 신랑하고 사이가 나쁘진 않았거든 본인의 남편의 네. 전 부인 네. 일본 사람 네. 이 사람이 네. 이렇게 정통 일본식으로 들어온다. 네. 그래서 여기하고 네. 지금의 언니라는 혼신 네. 일본에서 자살고혼 네. 약사고혼에 걸린 사람하고 네. 그 다음에 본인의 할아버지 징용 네. 갖는 할아버지 네. 외국에서 타살같이 죽은 할아버지 네.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네. 어, 중국으로 만주벌판으로 돈 벌러 오마하고 돈 벌러 오지 못하고 칼 맞아서 돌아가신 조사 네. 이렇게가 가장 많이 걸리고 네. 그 다음에 새엄마집에 네. 박씨 가정 네. 이 남자도 네. 심장마비로 간 것 같아 아, 네. 청춘에 네. 여기는 개고기를 다루고 개고기를 먹고 네. 개를 두드려 잡고 네. 했던 흔적들이 나온다고 아, 그걸 무속적으로 따지면 영산에 걸렸다고 네. 일본식으로 따지면 이노가미 네. 가미사마 네. 이렇게 부른다 네. 그래서 거기에 걸렸다 네. 그래서 거기에 걸려있는 그 연가들이 가장 많아서 네. 오늘은 한국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반은 한국식으로 네. 반은 일본식으로 네. 이렇게 굿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부인이 억수로 네. 따뜻하게 감사한 모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여기까지 와서 네. 고맙게 해줘서 감사한 모니다 아닙니다 다시마시대 고맙고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됐다고 네. 오늘 이 스님이 이누가미신 네. 가미사마 네. 이 고를 다 벗겨주면 네. 자기는 일본으로 가서 네.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에 가서 훨훨 날아서 가고 싶다 그러고 네. 언니는 일본에서 네. 죽은 언니는 훨훨 날아서 우리나라 산천에 네. 가게끔 우리가 이렇게 엇갈려서 들어왔었다고 네. 그래서 감사한 모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 아줌마 웃기네 억수로 젊다 청춘에 그래, 농담을 많아 그래서 오늘은 저기 우리 일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선왕이고 선왕고에 네. 묶여서 저기 있었던 거고 일본에서는 저렇게 신사로 네. 모셔놨던 곳에 내가 올라타서 네. 오늘 보내주는 대로 내가 갈 것이니 그리 알았지 사랑각시가 뭐냐면 네. 동네 어귀마다 네. 당산선왕 네. 거기에 걸려있는 네. 여혼신 네. 제가 일하던 전봇대 앞에가 예전에 선왕이었다고 그래. 보였었거든요 그래 거기에서부터 내가 따라왔다 네. 선왕각시 내가 되고 말년각시 네. 내가 되고 미명각시 내가 되고 네. 신각시 내가 되고 뜬기가 내가 되고 뜬대신이 내가 되고 네. 그러니 자 머리 속에서는 오로지 신밖에 없다. 맞습니다.
집에다가 이거 신당이야. 지는 뭣도 모르고 예쁘다고 갖다 놨는데 나는 여기 앉아서 지금 너희들 조상 쉽게 말하면 네. 너희들 조상 다 끌고 오고 일본 조상 다 끌고 오고 자살고온 다 끌고 오고 수살기 약사고온 다 끌고 와서 저기에 전부 다 오롱이조롱이 앉아가지고 우리도 한두 명이 아니야. 온 대여섯 명이 지금 태아령이 모여서 그래 동자되고 삼녀되고 그래서요 엄마가 이렇게 등치 큰데 애기짓하고 네. 미니어처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네. 여기 있는 할머니나 삼촌자나 할아버지자들이 엄청 무섭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엄마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 해보자 저래 해보자 변죽이 죽을 듯이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거기 딱 숨어 있는 여훈 씨, 서랑덕 씨. 내가 보여주고 내가 들려주고 옛날부터 아팠지만 4, 5년 전부터 계속 보이고 들리잖아. 네. 그래 그게 나라고. 네. 그전에는 자기 조상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네. 뭐 아픈 게 어제 오늘 일이니? 네. 40년 가까이 아팠는데 네. 아무리 구슬해도 안 났는데 네. 그러니까 신이라고 네. 신 받으러 가자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계속 이렇게 찔렀다고 아프게.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돼? 뭘 어떻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갖다 놓고 집에서 혼잣말 하는데 혼잣말 하면 누가 듣겠어? 귀신이 듣지? 난 못 가? 안 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도 몰라 아이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압니까? 내가 어디서 오기는 왔을 거 아니야. 너가 저 죽은 나무 네. 저거 갖다 놨다고만 우리가 왔겠어? 네. 저거 올 때는 우리는 자기 모친녀래 신당 차렸는데 신말명뿌리 신말명뿌리라는 건 네. 누군가가 네 주변에 네. 무당이 나 있단 말이야 식구 중에 네. 그게 모친녀래든 형제든 네. 사촌간이든 네. 고모자든 네. 신의 말명뿌리가 있으니까 이 자꾸 산에 가서 위해주고 네. 닦아주고 부르고 청하고 기도를 하니까 네. 그 뜬기들이 어디로 이쪽으로 싹 다 모여서 절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너한테 저거 주소 오자 그러고 네. 저거 가져온 뒤로부터 더 보이고 더 들리고 네. 더 힘들게 너한테 동자 있다 동자 네. 업양신 네. 돈 한번 벌고 공부해 갖고 남한테 사람답게 대접받으면서 균등하고 동등하게 살아보자는 네. 그래 두꺼비 동자 뭘 맞아? 봤어요. 봤어? 네. 언제? 오늘. 그래, 두꺼비 동자.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닦아줄 터이니 네. 그래 알고 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오늘 엄마가 유산했던 네. 이 영가들 눈물 나고 눈물 난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닦아가고 네. 소화 안 되고 허리가 자꾸 아프게 하는 거 그다음에 식탐 자꾸 네. 주고 자꾸 자다가 깜짝깜짝 놀래고 이상한 네. 소리에 자꾸 놀래게 했던 거 오늘은 걷어갈 테니까 그리 알아 진작하래. 사례자 예. 이렇게 조상이 앞을 가로막고 네. 남의 조상이 됐든 내 조상이 됐든 이름 다르고 성 다르고 등기가 됐든 허조신이 네. 됐든 네. 신이라고 이름을 짓고 들어섰던 거 네. 일신에 권한 주고 신안 주고 환청과 환영이 보이고 들리고 네. 쉽게 말해서 신의 가물은 있지만 불리는 신은 아니다 네. 너의 몸주신이 들어서서 네. 동자에게 앞을 서서 네. 엄마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도 네. 한번 일어나 보자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네. 아무리 없더라도 제주 재간 줘가지고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네. 그래
이 동자가 하는 말이 그런다. 엄마야 죽지만 마라. 네. 좋은 날이 있을 거다. 이런 네. 스님 만나서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여태까지 쌓아왔던 거, 아니 좋았던 거 다 닦아내고 앞으로는 닦으면서 이렇게 엄마 건강, 명, 복 네. 한번 스스로 닦아서 알고 빌고 네. 깨우치고 빌고 해서 알아가자고 네. 오늘 이정성을 손을 잡았단다. 예. 그래서 예. 이시 가정에는 옛날이나 그 옛적이나 많이 빌고 많이 닦았던 가정이 분명하나 이 너무 신의 벌전이 들어서 네. 조상에서도 너무 원한이 되고 네. 그리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조상들이 다 이렇게 퍼졌단 말이야. 네. 그래서 닦아내고 네. 수화천경처럼 닦아내고 네. 조상 가리부리 잘 찾고 나면은 네. 영산이나 인후감이 말명 뜬기는 풀어내면 네. 괜찮으니 그래야 네. 진짜 감사합니다. 이번 사례자분께서는 뭐 우여곡절 끝에 일본으로 건너서 돈 벌러 가게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자살했던 영가들이 있고 일본에서 일본의 남편을 만나서 또 이렇게 인연을 맺다 보니까 일본의 조상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사례자가 가슴이 자꾸 아프고 심장이 떨리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했을 때 그 사례자들 주변에 일본 남편과 같이 살았던 본 마누라가 완전히 일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인후감이 견신을 많이 위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례자분의 원래 우리나라식의 조상도 있지만 일본에서 들어오는 영가들이나 그 다음에 뜬기 그 다음에 잡기 이런 것들이 이름 다르고 성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반은 일본식으로 반은 한국식으로 구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물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영가들은 핏줄 찾고 뼈줄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연을 짓고 신연을 지었던 부모자가 되었든 형제자가 되었든 이쪽의 영가들은 조상식으로 이렇게 한국식으로 풀어내고 일본에 있는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 뜬기라든지 인연기라든지 아니면 말명기 신이라고 이름 짓는 인후가미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가미사마라고 지었던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다루며 영산이고 벌전이지만 일본에서는 개를 견신이라 해서 뭐 인후감이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주는 그런 신들이 있는데 그런 죄를 지내거나 영가들과 그것들의 계속 영산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저희들이 죄를 올리는 거를 반반씩 나누어서 풀어서 우리 한국식은 한국식으로 풀어내고 일본식은 일본식으로 풀어낸다고 오늘 이 사례자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느끼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만나고 있었던 영가들이나 뭐 언니 영가나 그런 분들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서 속 시원했고요. 그 다음에 슬펐고 또 많이 속상했어요. 너무 오랜 세월을 이렇게 아프게 살았어야 했나 진짜 선생님 만났으면 하면 생각도 있었고요. 네, 너무 감사하게 또 제 손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노는 거는 알았어요. 물 좀 줘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 진룡에 끌려가나? 네, 할아버지 아니면 저기 칼같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칼같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예. 잘 고맙습니다. 갑시다. 네.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일본에 있는 여자랑 이 자살 고원이랑 같이 왔어? 네. 고맙습니다. 그럼 왜 지윤이 자꾸 따라다녀? 그리웠어. 그리웠지. 고국이 그리웠고. 어? 그래, 속이 쓰리고 아프지? 송곳을 맞은 것 같아. 아, 너무 아파요. 목도 아파요. 아파요. 그래, 목이 아프지? 아파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목을 맸으니까 자살 기운이니까 아프지. 그래서 여기 맨날 와서 가슴 두근거리게 하고 숨 못 쉬게 하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요. 그리워도 아무리 좋아도 따라다니면 안 되잖아. 네. 이제부터는 가자. 네. 알았어, 보내줄 테니까 가자, 나가자. 물에 빠졌다. 그래. 물에 빠졌어. 남자. 그래. 남자. 몸을 다른 여자. 집안에 있어. 그래. 그래서 감았대요. 그래. 지은이 감았대요. 그래. 지은이 가면 다 아프겠대. 그래, 눈도 아프게 하고. 네. 이 터치에 사랑을 못 주면서. 네. 그 터치에서 따라주고 묻어들고. 네. 남원신, 여원신. 네. 수살기. 네. 그 다음에 자살고. 네. 그렇게 들어왔는 거. 네. 오늘은. 네. 우리 그 집에서 이사갈 거거든. 네. 그 터치에 나가. 네. 알았어. 사랑이 또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밥 사가는데. 말을 들어. 그러자. 내려앉자. 네. 가! 이제 좀 몸이 좀 가벼워졌지? 네. 그래, 잠시 잠깐이라도. 네. 조상이 왕래를 하고, 네. 허주가 왕래를 하고, 네. 자살고원이 왕래를 하고, 네. 조상 동자들이 왕래를 하고, 빌었던 할머니 수문 말명, 네. 수문 대신이 어? 네. 왕래를 하고, 네. 선한각시 수살고원, 네. 약사고원의 남자들이 이만큼 진을 치고 왕래를 하고, 네. 그래, 일본 귀신은 어차피 너하고 놈이니까, 네. 선생님한테 잠깐 표적을 주고, 네. 그래서 이런 귀신들이 있어서 니한테 이렇게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몸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안 가고 너한테 진을 치고 있는데, 네. 쉽게 말해서 신이 오겠어? 네. 조상들은 응감을 하고 돌아서고, 네. 허주나 뜬기나 작기는 내려앉고, 네. 길을 갈라가고, 신장님의 올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여태까지 열려있던 혈기를, 네. 다 닦고 맑고 깨끗하게 닦아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네. 가자! 그래, 모험주에 놀다. 예. 그래, 영가들 여기에다가 다 가두어서, 예. 팔계에다가, 네. 가두고 마방진에 가두어서, 예. 오늘날에는 일본으로 갈 귀신은 일본으로 가고, 예. 한국에 남아서 천도될 조상은 천도되어서, 예. 차례차례 너희 혈기마다 음사마다 더듬고 다녔던 거, 예. 생각 끝에 마음 끝에 정신 끝에, 예. 그래, 산란하게 만들고 현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모자라게 만들고, 네. 애기 영가들이 계속 와서 맑게 못 알아듣게 만들고, 네. 떼쓰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고 만들었던 거 오늘은 팔계의 마방진으로 다 가두어서 저 사랑이 다 올려붙여서 다 천공을 울려서 보낼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밖에 나가봐. 삼지창 큰 거 있는가? 오늘날에 그래 군흥에서 타살해서 영산에서 그래 인후감이 개선양을 한번 가보잔다. 오늘날에 조시되자 몸주 대신 군흥 대신 짝구 대신 손길을 잡아. 그래 인후감이 그래 감히 삼아. 인후감이 감히 삼아. 그래 잡으러 가보잔다. 가자. 이놈은 제자야 상자야. 신을 꺾는다고 꺾일 신이면 신도 아니지. 인간이 꺾는다고 꺾일 신이더냐? 오늘날이 들으서니 어디 신을 눕혀놓고 꺾어놓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살아보자고 이곳을 아느냐 죽어보자고 이곳을 아느냐. 어? 너를 보니 죽여볼까 살려볼까 살아서 뭐해. 그래서 오늘날이 들었을 때 삼토 신령 내가 되고 후토부의 성기를 잡아. 팔도 명산의 백호 신령 성기를 잡고 사이스부의 옹장군님 성기를 잡아. 너의 명살리는 일곱 칠성 이월령도 재석 천하의 기름문 열어. 삼불은 재석이라 일곱은 칠성이라 이시가정 주인공 공사 할머니 너 못 지킨 죄로 신의 명패 내려놓고 조상은 조상 갈자 조상 가고 시왕 갈자 시왕 가고 등기나 잡기들은 다 물려내 줄 것이니 지금부터 정신 못 차리고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고 남들보다 두 배 세 배로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 딴 마음 품고 이렇게 스님들이 도와주는데도 의지가 약해서 못한다 못한다 하면 숨도 쉬지 마. 네 알겠습니다. 배고프다고 먹지도 마. 네. 먹을 거 다 먹고 숨 쉬어놓고 이 숨 쉬는 공기도 신인데 네. 왜 공짜로 숨 쉬냐고. 죄송합니다. 제자한테 벌 줄 때는 오죽했으면 좋겠나. 오죽했으면. 그러니 오늘날에는 이렇게라도 막지 않았으면 올 한 해 그래 내년에 너의 사주팔자를 보면 숟가락이 하나 나가라 했다. 정신수를 빼든지 사고수가 나든지 뇌출혈이 나든지 심장마비가 오든지 그래서 차례차례로 오늘날에는 안이 좋은 것은 닦아가고 눅지고 처진 거는 제껴주고 젖은 것은 걷어가고 마른 것은 한 번 더 닦아주고 눈에 혈기마다 막혀 있는 것도 뚫어주고 입에 그래 업을 치운 것도 닦아주고 귀에 총기도 닦아주고 백해열에서 이상한 생각 귀신들이 들고 나는 그 혈기도 막아줄 것이니 지금처럼 이렇게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먹을록 입을록 다 주신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이 가정 명당 안에 들어오는 살의 살수를 닦아서 막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가자.
사례제 분께서는 심장마비로 간 조상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영가들 일본에서 따라왔는 이노가미도 있고 그 다음에 조상 영 중에서 또 목을 메고 이제 또 갖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장에 충을 맞은 걸 군웅을 풀면서 그 군웅을 저한테로 넘겼거든요. 넘기면서 심장마비가 오는 그 살을 충을 제가 이제 안고 순간 이제 군웅을 풀면서 웅에서 웅을 넘겨가는 그런 하나의 우리가 굿을 할 때 한 번씩 세게 누르면 그 웅에 받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는 저 나무도 하나의 정령이거든요. 그 우리가 가미사마로 많이 모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왕이고 뜬기나 작기들이 선왕에 많이 걸어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 사례자 집에 있었던 저 이제 죽은 작파살 나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썼던 그런 영가들이나 우리나라의 선왕기에 묶여 있었던 것들을 마방진을 다 쳐서 묶어서 보내는 의식을 할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검은색 종이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하셨는데 드라마 방법에서도 조민수 씨가 이걸 한번 가지고 나와서 했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방법이라는 드라마를 저희가 무속 자문을 하면서 첫째로는 사람이 아프거나 혼이 팔려 있거나 아니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영가들을 잡을 때 마방진을 칠 때 저희들이 방법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비방술 그 다음에 저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귀신을 가두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방법에서 썼던 거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재현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방법을 무속 자문할 때 조민수 배우가 저 마방진을 저희들을 통해서 배워서 그 드라마에 써먹었듯이 지금 우리가 이 구슬 할 때 그런 가미사마 이런 신들 이누가미 이런 신들이 들어와서 계속 이 사람들을 힘들게 거의 40년 가까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비방술로 이렇게 가두는 이런 역할들을 오늘 이 굿에서 저의 마방진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이렇게 조금 퇴마를 하고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한 80%는 우리가 가두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팔계 방명호에다가 팔계 마방진을 쳐서 그 안에 이제 인후감이나 자살귀, 뜬귀, 그 다음에 새끼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사고원에 걸려있는 조상영가들을 좀 감아서 묶어서 이제 우리가 진을 쳐서 그 다음에 좀 가두어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100일 정도 지나고 나면 몸이 많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팔계 박명호에서 팔계의 마방진을 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팔자를 바꾼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팔계 마방진은 귀신을 가두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는데 이 사례자께서는 너무나 이제 많은 세월 오랫동안 일본의 귀신들한테 농간을 당하고 계속 힘들게 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두는데 팔계 마방진을 지금 그려서 방법을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네. 저 나무를 모시면서 자의로 모셨든 타의로 모셨든 좋아서 모셨든 인테리어로 모셨든 저거를 모시면서 저 선왕고에 모든 영가들이 웅으로 지금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마방진을 쳐서 선왕이 걸려있던 모든 영가들을 여기다 다 마방진에다가 넣어서 팔계에다 가두어서 더 이상은 넘나들지 말고 더 이상은 못 오게끔 그래서 결계를 쳐놨으니까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더 이상 이제 생각하지 말고 이 마방진에 다 가두어서 영가들을 이 선왕이 묶인 고와 함께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세게 쳐라 세게. 자, 오늘 날이 들었을 때 천 가지 만 가지도 다 섭섭하다 하지 말고 이 마방진에 잡혀서 다 이 영가들이 와서 흔들고 괴롭히지 말고 이제는 훨훨 날아서 타국으로 갈 자를 타국으로 가고 고국으로 갈 자를 고국으로 가고 이 영가들이 다 자리 다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하고 솔직히 제 민낯까지 다 보이고 엑스레이 찍힌 느낌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또 이끌어주시니까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가야죠.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 스케줄 비시는 날 무조건 갈 겁니다.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에 또 환원하고 그러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